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56페이지 61번입니다. 갑을 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요 문제에서 특징은 지금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다는 점이죠. 요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4번을 보시면, 4번이 아니라, 1번부터 보시면, 갑은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A 토지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고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요. 근데 얘도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4번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갑의 지분은 5분의 3, 을의 지분은 을과 병의 지분 5분의 1이잖아요. 근데 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물론 갑과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씀에서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소유권 권리에는 5분의 1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니까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병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분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될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점은 X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62번입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처럼 강제 경매 시에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강제 경매에 있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X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답은 2번이죠. 63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것도 좀 최근에 변경된 판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통행 지역권을 취여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행 지역권을 취여 취득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권자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6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다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 법정갱신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죠.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죠.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하고 수리비,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선해야 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을 목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참 많이 나온 질문이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죠. 시간의 경과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료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6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X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죠. 또 채권이 성립하고 나서 점유를 취득하든, 먼저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을 취득하든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도 X입니다. 불가분성이죠. 유치권과 다 같은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참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피담보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간이 변제 충당권은 법원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안 되죠. 특히 조심할 것은 매매 대금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공사업자들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갑은 그 매매 대금 채권이죠. 그 매매 대금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하여 건축주 병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러 갑니다. 일단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인데 이렇게 다 맞거나 다 틀린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업 보시면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가능하겠죠?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계속적 거래가 종료가 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거든요. 물론 계속적 거래 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해지일 것이고 해지하게 되면 채권이 확정되기니까 니은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경매를 신청해도 채권액이 확정되죠.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후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걸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는데 원래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군요? 후순위 근저당권. 따로 기억해 두시고 맞는 질문입니다. 6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물권 청구권이 인정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죠.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8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토지, 나대지입니다.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렇게 나대지 위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대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도 X고요. 3번 보시면 을의 채권이 일부가 무효예요. 그러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권은 저당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갑은 유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일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3년분이 아니라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되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걸 찾죠? 저당권 설정 후 X토지 임차인비가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합의 1을 매수했어요. 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합니다. 물론 누가 신축했는지 고르지 않거든요. 따라서 임차인 B가 신축했던 현재 채무자인 갑이 소유라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X토지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69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고 병은 유의 매매 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음 점은 좀 옳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는 것이 질문에 나와 있고 이 정도로 메모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죠.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매매계약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위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자, 낙약자인 을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사기친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알든 뭘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70번이죠. 약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작년에 약관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은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던 곳이 한번 나오면 한 3, 4년 동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약관이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말은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0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입니다. 약관은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쌍방 간의 교섭에 의해서 쌍방 간의 합의에서 정해진 사항은 약관에 있더라도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약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관이 제1조, 제2조, 제3조, 그렇죠? 제4조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제3조에 대해서 쌍방 간에 뭐죠?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3조에 대해서 쌍방 간이 합의를 했다면 이 3조만은 뭐예요? 별개의 약정이고 계약의 내용인 것이지 약관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 약관정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칙이다. X죠? 약관은 해당 조항만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서 고객이 별도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사업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자, 답은 4번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도 누구에게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대리인에게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법률행위도 대리인이라는 거고 의사결정도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 의무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판례인데. 자, 보다 보니까 1조에 대해서도 교섭이 있다고 교섭을 해가지고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3조에 대해서 교섭을 했고 내용을 먼저 변경을 했습니다. 10조에 대해서도 교섭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교섭하지 않은 요 나머지 조항도 교섭된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교섭했다는 이유로 변경됐다는 것은 약관과 다른 약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약관대로 하기로 했다는 교섭이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 조항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뭐예요?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번과 5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최근 판례고 약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1번과 5번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71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저번 주에도 제가 했어요.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를 보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을 빼고요. 따라서 합의 해제 경우에도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되거든요. 5번.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입니다. 7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3번을 보시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3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충고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는 비용 상한 충고권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라고 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 충고권 문제로 갑니다. 기억나시죠?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증축했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합이 되니까 원칙입니다. 그죠? 별말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합이 되니까 이거는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 없고, 뭐로 가야 되는 거죠? 유익비 상한 충고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유익비 상한 충고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으로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합합니다.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 매수청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 매수청은 인정된다. X고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조심할 것이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면 좋은데 뭐 구성 부분을 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별말 없이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라는 질문도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4번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하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임의 규정이죠? 2번.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이 되네. 꼭 기억해 주시죠. 자, 75번입니다.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엑소트 을에게 임대한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 을은 Y 건물에 대해 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좀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인 거죠. 토지. 그리고 나서 을이 지상의 건물을 을이 뭐죠? Y 건물을 갑으로부터 취득했고 또 을이 그 건물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보전 등기를 했죠. 그래서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은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을은 갑에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을이 적법하게 Y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Y 건물에 대해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을은 임차권에 대해서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아니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된 뭘 가지요?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을은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을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관계 종료됐을 때 그 지상물 매수도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먼저 S가 되는 거죠. 4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된 Y 건물에 대하여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갑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요즘 건물에 뭐가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수할 때 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5번입니다.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Y 건물은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미등기라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래요. 76번입니다.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을의 아파트의 병이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2년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가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반드시 뭐죠? 순서를 적으셔야 돼. 맨 앞에 1번,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을이 아파트니까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계속 보시면, 을이 다시 정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정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병이 아파트 이사옴에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인은 정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죠. 그러면 을은 이사오자마자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먼저 했는데 확정일자는 정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저당권 소멸하고 정 저당권 소멸하게 됩니다.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을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최우선 순위 저당권인 갑과 비교하거든요.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소멸되면 우선 면제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므로 1순위는 갑, 2순위는 정, 3순위가 뭐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조건 소멸이 돼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뭐죠? 3번이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그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관한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자, 일단 답은 3번에서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요 세 가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기역, 2기가 아니라 3구입니다. 니은, 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을 다툰 경우 아닙니다. 1번,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시니.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니을이 답이고요. 기역, 니은, 리을의 시험에 아주 잘 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7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상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동안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2번, 청산 기간 동안 채권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청산 기간 동안은 뭔 짓을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2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기속된다. X입니다.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4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 경매를 통해 매각됐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담보기도, 가등기도 소멸해야 되므로 4번은 X죠.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도 우선 면제권이 있으므로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 가등기를 마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이 다른 거죠. 7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경우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연인 사이에 명의신탁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거든요. 1번. 무효의 명의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혼인한 순간부터 유효가 됩니다. 물론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유효였던 등기가 무효로 뒤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80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참 이런 것도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을 자동으로 쫓아와요. 왜요? 공용 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하여야 한다. X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영모의사 강의 다 끝냈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한다라서 모든 것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니까, 세번 이상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